이번 시간에는 볼견 또는 음과 훈이 다른 벨현, 뵙다, 찾아뵙다 할 때 벨현, 볼견 두 가지 음으로 사용되는군요. 5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파자 분석 해보면, 분리시켜보면 눈목이죠. 그 다음 걷는 사람인입니다. 걷는 사람인.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니 확인이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계속 지켜본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볼 현으로도 되고 드러날 현도 되고 볼견도 됩니다. 볼견도 되고 찾아뵙는다 할 때 벨현도 되고 두 가지 음으로 음과 훈으로 훈과 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눈으로 걷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보일현입니다. 그 다음 고개현자입니다. 고개현자는 2급에 해당하는 한자어군요.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매산이죠. 매산, 볼견입니다. 산이 잘 보인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땅에서, 일반적인 지면에서 보게 되면 산봉우리 하나 정도는 보일 수 있겠지만 기타 부분은 가려서 높아서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산 꼭대기, 산봉우리 주변에 가게 산봉우리 위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산이 훤히 보이게 되겠죠. 그 산 봉우리 부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고개라 그러죠. 또는 제너머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고개현입니다. 이 글자는 산이 산 꼭대기가 보이는 것은 어디다? 산 고개다는 얘기죠. 고개현 뭐 산 고개현이라 해도 되겠죠. 고개현입니다. 그 다음 벼루연자입니다. 벼루연 2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파자 분석 분리해보면요 돌석입니다. 그 다음 볼견자죠. 돌로 만드는 것으로 집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벼루란 얘기죠. 벼루는 붓글씨를 쓸때 먹을 가는 것을 벼루라고 하죠. 벼루가 자주 보이는 것은 선비들이 학식을 연마하거나 과거의 급제에 대비하거나 또는 굳이 그 과거 급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양 또는 지식 함량을 위해서 글을 쓰겠죠. 그래서 돌로 만든 것으로 집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다? 벼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벼루연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입니다. 찾을멱입니다. 찾을멱. 무엇을 찾는다는 얘기죠. 글자를 파자 분석. 다시 말해서 이 글자를 통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쪼개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손톱 조자입니다. 그 다음 볼견입니다. 그 차절력은 손톱 조와 볼견의 뭐죠? 합체어죠. 합성어입니다. 손톱 조와 볼견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풀이해보면 손톱으로 찾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글을 매끄럽게 설명해보면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보일듯 말듯한 애매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손톱으로 살짝 긁어본다는 거죠. 그건 먼질 수도 있고 또는 녹이 슬어서 부식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덮여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흙으로 덮여져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뭡니까? 확인할 때는 손끝, 손톱으로 만지죠. 그래서 손톱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뭔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찾을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쉬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해일입니다. 해일은 하나일 플러스 애운담입니다. 애운담위. 입구는 글자 전체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입구. 글자 전체를 애워서서 글자 전체를 애워서서 그거는 뭡니까? 기타 글자들이 이 네모 안쪽에다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애호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애운단, 애운담입니다. 애호사다는 애운담이죠. 애호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일이지만 불똥주로 볼 수도 있겠죠. 불똥주입니다. 불똥주.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면 하나일이 되겠죠. 여기서는 불똥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애호사 있는데 태양입니다. 태양. 해죠. 애호사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불똥이 돼요. 불똥이 있을 때 이 전체가 이제 훤하게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해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활자입니다. 가로활자는 이때는 애호사다기보다는 입구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입구. 입속에 입 속에 하나가 있는데 한자사령이 봤을 때 이건 뭡니까? 혓바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 속에 혓바닥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혓바닥이 없다면 발음이 되지 않겠죠. 말이 구성이 안 됩니다. 뭡니까? 입 안에 혓바닥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다. 가로사대. 가로왈. 뭐 굳이 표현하면 말하다 왈 해도 되겠죠. 가로왈, 말하다 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일과 가로왈자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일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현상 이 길쭉합니다. 해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가 지평선에서 위로 쭉 하늘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과 관련이 있죠. 사람의 입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이렇게 해처럼 이렇게 길쭉하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로왈 할 때는 여기다가 혓바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로로 긴 것은 가로왈이고 이게 가로가 그렇죠. 이게 가로네요. 가로로 긴 것은 가로왈이고 또 가로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해일은 세로죠. 세로로 긴 것이 해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해가 지평선에서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세로로 긴 것은 해일. 가로왈은 또 위는 일치겠지만 가로로 사람 입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로왈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 아침 단자입니다. 해일입니다. 하나일이죠. 하나일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위쪽에 붙으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이니까
땅을 말하겠죠. 바다에서는 땅을 땅에 해당하는 것이 지평선이겠어. 지평선. 육지에서는 땅. 바다에서는 지평선. 그러니까 지평선 위에 해가 해일이니까요. 해가 쭉 올라와가 있죠.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거죠. 아침이란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상으로 해서 이 글자는 아침단이 됩니다.